적은 면적에서 최대한, 그래서 1년에 최소한 요 밭 하나를 가지고 세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까지 수확을 하는 거죠. 네, 아래는 쌈채소 겨자채하고 청경채, 다채, 적겨자, 청겨자 이런 것들을 심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까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텃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좁은 텃밭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넓은 면적 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농사 짓는 전문 농업인하고는 좀 달리 텃밭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냐 하면, 지금 여기 토마토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청경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상추가 있습니다. 이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 이파리가 컸죠. 사람 손바닥만 한. 엄청 크다. 청경채가. 튼실하죠. 배추 같아. 배추만큼 컸어요. 이만큼이면 되나요? 한 대 먹나? 조금 더. 조금 더? 반 정도 더. 지금 따는 거 꼭 배추 같아. 자, 수확하는 대로 지금 옆에 토마토가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키우고 밑에 빈 자리는 대 준비해 놓은 상추를 심을 겁니다. 상추도 벌써 조금 있으면 수확할 정도로 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텃밭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한 가지를 수확하면 다음 것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자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텃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다 수확하고 나서 또 새로운 것을 씨를 뿌리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두었다가 수확하면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이게 텃밭을 운영하는 룸입니다. 그 대신 이제 토양에는 충분히 유기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질 거름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작물을 심으면서 계속 추비, 유기질 추비를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추비가 필요할 때는 수세 상황을 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리는 15-3:5고요. 그 다음에 참편화는 9:1:2. 이건 유기질 비료고요. 그 다음에 코팅 비료는 20:6:14입니다. 질소 함유량이 가장 높아요. 네.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금방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열매가 열릴 때쯤, 지난 겨울에 여기에 채를 심어서 유채를 겨우 내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경채를 심고, 청경채가 수확되기 전에 이미 토마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토마토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토마토가 또 올라갈 즈음에 밑에 또 상추를 심고, 그렇게 해서 이 좁은 땅에서 많게는 1년에 5번, 적게는 3번 정도를 계속 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텃밭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 청경채를 뽑자마자 여기다가 또다시 채소 씨를 뿌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분에다가, 작은 화분에다가 포트죠. 포트에다가 쌈채소를 이미 키웠습니다. 키운 상태를 그대로 뽑은 자리에다가 다시 심습니다. 심으면 곧바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죠. 이 지금 안에 뿌리가 싹 돌아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하얗게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화분에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묻어주면 곧바로 여기서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상토는 장기 육묘용 상토를 썼습니다. 상토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기간 쓰는 게 있고, 뭐 삽목할 때 쓰는 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양분이 좀 풍부해서 오랫동안 기를 수 있는 상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토를 이용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겨울에 이곳에다가 월동초를 키웠거든요. 월동초를 키운 다음에 이곳에다 다시 청경채를 심었습니다. 청경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토마토를 모종을 부어서 심었죠. 그 다음에 다시 청경채가 수확되면은 쌈채를 먹고요. 다시 이제 토마토가 수확이 끝나면 겨울 채소로 들어가면 되겠죠. 가을 채소나 뭐 알타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겨울 월동추나 시금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물을 계속해서 갈아주면서 키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땅을 살짝 파고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여기서 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텃밭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농사법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공간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물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2층에는 지금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 1층에도 토마토가 있고요. 2층에도 토마토가 있습니다. 자, 토마토가 이런 식으로 예,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쌈채소를 또 심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사 짓는 방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도 이제 제법 성장했습니다. 겨순이 나올 때가 돼가고, 예, 겨순이 나오는데요. 위로 이제 유인줄을 매서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텃밭을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뭐 재미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의 취미 생활이기도 하니까 하는 건데 단점이 있다면 또 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비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은 그래도 볼수 있잖아요. 그죠? 본보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뭐 키우기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저는 보완을 좀 했습니다. 예, 바로 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식물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옆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심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무화과밭인데요. 무화과를 키우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쌈채소를 또 키워서 먹고 있습니다. 청계좌와 적계좌인데요. 예,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무화과도 자,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무화과를 키우면서 동시에 쌈채소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죠. 전문 농업인이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수확량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농업인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텃밭 농부나 아니면 도시 농부들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식으로 충분히 농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식물의 생태에 맞게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예, 작물을 기르면 됩니다. 자, 이곳은 제리나무가 체리나무인데요. 체리나무는 또 물을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리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빈 공간을 이용해서 제리나무가 예, 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텃밭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것은 이제 빛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한 종류만 기르고 있는데요. 예, 고추 종류입니다. 고추 종류. 고추가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아삭이 고추입니다. 자, 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땅을 파고 포트에서 꺼내지 않고 포토채로 그냥 심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채로 포토채로 좀 간격을 좀 두고 네. 그러면 밑에 난 구멍으로 이 구멍으로 뿌리가 요즘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뿌리로 네, 또 크게 되죠. 그대로 그냥 네, 포토채로. 자,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쪽에 심고, 또 다음에 뒤에 거 수확하면 또 뒤에다 심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바깥에 모종이 계속 크고 있는데요. 안에 있는 청경채가 다 수확되면 또 바로 또 이것도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 바깥에 지금 이렇게 모종이 크고 있죠. 이 모종이 청경채를 수확하는 대로 계속해서 심어서 또 먹을 모종입니다. 예, 청경채를 수확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또 심어줘야 되겠죠?